까맣게 빛나는 눈동자에 흑당같이 찰랑이는 머릿결을 꽁꽁 틀어매어 올려 베랭이 속에 쏙 감춘 그 소녀는 산을 펄쩍 화살을 슝 파박! 안녕하세요. 깜찍발랄 사랑둥이 찰진 이야기꾼 소율 역할을 맡은 성우 손선영입니다. 조선에서 제일 가는 전기수 달통이 하나뿐인 딸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의 재능을 쏙 빼닮아 한번 들은 이야기는 절대 잊지 않는 엄청난 기억력에 오종종한 입술로 쫄깃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매력 덩어리 꼬마 아가씨로 성장합니다. 안동에서 잠시 머무는 사이 아버지의 신변이 위협받는 바람에 잠깐 떨어져 지내게 되는데요. 그것도 잠시 효원아 씨를 따라 도착한 한양에서 아버지와 재회하여 오랜만에 같이 이야기를 풀어놓게 됩니다. 궁궐에서 말이죠. 신이 나서 떠드는 소율이가 쌓여진 분위기에 이야기를 멈칫. 어? 왜 다들 쑥덕거리지? 이야기가 재미없나? 다들 내가 입만 열었다 하면 깔깔깔 웃기 바쁜데. 뭐라? 표정은 왜 또 심각해지는 거야? 아버지, 무슨 일일까요? 재미있기로 소문난 소율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심각해진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함께 만인의 꿈에서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